와, 이거 내려가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 뭔 소리야. 여긴 어디야? 어머, 대실루가 있어? 내가 아는 대실과 다른 대실이지.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올드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핫도그TV 맨날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그림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식상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저 너무 신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놀러 한번 놀아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해서. 저희가 잘 놀잖아요 또. 네, 저희가 뭐 네. 공부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잘하고. 오늘의 컨텐츠는 이곳 준코에서 인싸 먹방. 누가 더 잘 노느냐. 잘 노는 사람이 먹고 막말로 못 노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더 놀아야 돼. 못 노니까. 네. 아, 기본 안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기본 안주 주세요. 뭐야? 기본 안주가 도착했는데 개많거든요. 기본 안주 시키고 더 이상 다음 메뉴 안 시켜도 될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나요? 촬영장 아끼죠? 막말로.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뭐야? 팥빙수. 팥빙수 몰라요 혹시?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빰빰빰빰. 와, 기본 안주가 이게 뭐야? 스콘! 콘치즈! 콘치즈! 스콘, 스콘이라 그래? 스콘 영어로 스콘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콘치즈도 아. 영어다. 콘치즈 영어지. 콘치즈. 스콘 스콘 스콘! 한번 좀 먹어볼까 이거? 근데 이거 치즈가 녹아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밥 먹자 빨리. 아, 형님 먹고. 맛없어. 사람은 기본에 충실해야 돼. 넌 뮤지션은 기본이 안 돼 있어. 마이크를 놓고 있잖아. 나 뮤지션 아닌데? 난 뮤지션으로 나 스스로 한정 짓고 싶지 않아. 저는 아티스트거든요. 각종빵도 클래스가 있지. 기본 안주로 각종빵을 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메뉴 뭐예요? 첫 번째 메뉴는 삼겹 두근김치하고 자연산 돌멩이 김치. 좋았다. 오늘 첫 번째 게임 뭔가요? 이 앞에 보이는 게 뭐죠 지금? 앞에 보이는 건 카메라요. 중코만의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뭐 중코만의 노래방 기계는 다른가요? 다른 노래방이요? 좀 약간 오바신 경향이 있는데. 네. 점수대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발! 잘 맞추세요. 와, 처음부터 위너 피살기 쓰네요 이 친구. 아, 더러워. 어디야? 사무실이야. 나가 좀. 아, 나와. 널 향한 내 마음이 돈이면 아마 널 빌려내. 널 좋아해. 아! 점수야! 와! 와! 어디야? 어디야? 갑니다. 부담되죠? 진짜 싸울 때. 사이먼, 사이먼 권기동, 사이먼 권기동, 에 아 권기동 안 들려 안 들어. 사이먼 권기동, 에 사이먼 권기동, 기동, 기동. 기동 세스 1988 당신의 고향은 힙합을 먹지 라디오와 킵그랜 두 나서는 나의 옷에 난 백보이 당신의 겨봉에 플랫플랫 힙플랫 기동 자 97점 넘을 것인가? 내 이래 내 이길 것 같았어 왠지. 첫 번째 음식 주세. 와 예스 예스 베베 와 삼겹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삼겹살이랑 두부랑 김치를 싹 해서 싹 향이 맛 싹. 안 되겠어. 나 진짜 도저히 외국 산이 먹고 가야겠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와 진짜! 우리 PD들 준비성 대단해요. 와! 진짜 가져왔어요. 진짜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이거 올 거야 이거 올 거야. 너 같지 뭐가 추천이야? 내가 봤지 이거. 아, 삼겹살 다 왔다. 너 그래? 아니 못 먹으면 땡이다. 진짜 뜨거워. 내 국자에 삼겹살 하나 뻗는데 삼겹살 하나 못 집었어. 삼겹살이 없어도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어머니가 제대로 익었어. 아, 나 휴지 좀. 자, 다음 인싸 게임. 새우 듬뿍 샐러드하고 버팔로 치킨 페이준 샐러드. 와. 이거 얘기하겠다. 버팔로. 렛츠고! 아이돌 안무 보고 노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아~ 아이돌 안무 보고 노래 맞추기? 야, 너 아이돌 좋아하잖아. 아, 나 돌잘못인데? 돌잘못이야? 나 돌잘못인데? 아이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속으로 하고 보는 겁니다. 춤만 보고 맞추자. 아, 나 어디 봤는데? 제목 맞춰야죠. 노래를 맞춰야죠. 힌트 힌트. 일단
정답 빅뱅입니다. 아! 아! 정답! 빅뱅 마지막 인사! 아니야 뭐라는 거야 그거. 비교적 최신입니다. 어! 뱅뱅뱅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 진정한 인싸를 가리는 거구나. 복받아 맞춰가지고. 자. 정답! 어. 아. 오늘부터 우리는 아닌 소리야. 아홉 명인데. 아 시그널 아니고 정답! 넉넉! 정답! 엄청 유명한 아이돌이죠 BTS. 아 그럼 난 몰라. 난 몰라 진짜. 나는 몰라. 불타오르네. 정답! 오케이! 불타오르는데 그 세계적인 걸 모르냐? 우리 아미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난 네이비였어 아미. 아 나 그룹명은 아직 노래를 모르겠어. 까타넬라 오렌지 캐러멜 까타넬라. 정답! 오케이! 오까 오까사. 와! 우와! 다음 메뉴 뒤졌다. 와! 와 뭐야? 와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아, 버펄로 진짜 버펄로 한 마리 잡아온 것 같아. 한입만 국자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보이. 아 나쁘지 않아 이 시계. 저는 요걸 한번 쌍 노려볼게요. 갑니다. 아 죽었다. 오야 아무지기 아무지기 좋았네. 내가 이거 먹었을 때 딱 먹고 싶은 그 맛이야. 신선해. 와 상큼해. 와 이게 새우예요? 새우 샐러드랬나가? 그 샐러드의 정석이야. 달콤살콤한 샐러드의 정석이야. 와 슈림프. 오 슈림프 향이다. 응. 새우가 막 뛰어다겨? 입에서 뛰어다겨? 그러진 않아. 이거 막말로 놀러 온 거 아니야? 먹으러 온 거. 먹으러 온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자 이번엔 치킨, 텐더, 샐러드. 와! 왜 이렇게 맛있지? 일단 튀김이 다 부드러운 살로 만들었어. 와! 와 너무 맛있죠? 크래커에 새우 하나 올리고 계란 하나 올리고. 와! 이거 뭔가? 무슨 맛일까?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어다. 크래커랑 같이 먹으라고 하는 게. 야, 너 크냐 이렇게 봐. 너 크냐? 크래커. 와. 오케이!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40만 유튜버의 드립 시간. 야, 너 크냐? 뭐야? 너 크냐? 아, 나 크냐고? 응. 어, 나 미란다 커. 솔직히 이 정도면 다음 게임 이긴 걸로 해줘야 된다. 솔직히 이 정도면 핵인싸다. 프리 리필바라고 아세요? 프리 리필바? 그 뭐예요? 중고에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계속 프리 리필 무한 리필바예요. 오, 약간 샐러드 바 같은 느낌이구나. 이게 먹고 싶은 만큼 다 떠오네요. 네, 게이드. 좋다. 엄마는 양거 담아보자. 종류가 너무 많아. 일단 중고가 리필바가 유명한 게 저거래요. 라면. 라면이랑 라볶이. 술 취하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오늘 좀 참자고 우리 고급지게. 아, 오늘은 과자떡이야. 라볶이. 라볶이. 면이랑 여기 세트로 시즈닝까지 가져가서 같이 끓이는 거예요 우리랑. 아, 나 초콜릿. 가자. 근데 갖고 가는 사람만 먹는 거야? 아이씨, 야 설마 그러겠냐. 내가 그럴까봐 내가 가져가냐. 괜찮아. 이거 내가 들게 그냥. 나 진짜로. 아 진짜 괜찮아. 진짜로. 라면이라도 줘봐. 아 진짜로 괜찮아. 혹시 몰라서 그래. 자 수고했어요. 자 막말로 제가 또 왔으니까 제가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게임을 통해서 한 명만 더 있어. 게임 참 좋아해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막님의 두 분 다 충전 추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춤춰가지고 먹을 바에는 전 안 먹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주세요. 자. 네. 아 근데 난 진짜 안 해. 넌 그냥 안 편이야. 아 진짜 나 진짜 가오 떨어져. 나 진짜 안 해. 나 진짜 안 해. 뭐 하냐고. 아! 아, 몰라. 아!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끝나게. 자, 해 봐. 머리 쳐 봐. 와! 아, 오랜만에 불 켜졌다 진짜로. 어? 아. 왜 안 해? 왜 투표 안 해?
뭐야? 아, 뭐야? 너 뭔데? 야, 왜 준비 안 해? 아, 나 야, 왜 안 주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자, 끝났습니다. 정재열 승. 빵빵빵빵빵빵빵. 그 라볶이 소스 맛은 어떨 것인가? 어때? 떡볶이 맛이가 어때? 떡볶이 맛이네. 떡볶이 소스 맛인데 딱. 와, 근데 비주얼 조진다. 떡볶이가 흐물흐물해. 우리가 아는 일반 떡볶이보다 훨씬 흐물흐물해. 치즈 같아. 떡이 그냥 녹아요. 와, 라면 봐. 어, 근데 이거 맛 궁금하다. 중국 라면. 이게 중코 라면이 중코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칼칼한 맛이 있어요. 매콤구리 칼칼구리한 게 있어. 칼칼구리. 왜 그런지 알았다. 요 놈들 잡았다. 매콤하고 칼칼하면 술이 깨잖아. 술을 개죽시키라는 거야. 막말로. 해장라면. 막말로 해장라면이야. 다 해장이야. 약간 해장하면서 술 먹으라고. 아, 저는 더 못 먹어요. 뭐 뭔데요? 나는 근데 원래 후식배는 따로 있다고 했어. 인지형. 이번 준비한 메뉴는 따로배. 와. 렛츠 고! 기억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기억력? 이번 메뉴 다섯 가지를 먼저 말해주세요. 정답! 라면! 예? 라볶이! 예. 쥐포! 나초! 아이스크림! 운동대! 틀려! 와! 와!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히트다. 와, 비주얼 제대로야! 아, 저기요, 저기요! 이게 까나페라는 거예요, 까나페. 약간 제가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유럽 스타일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치즈랑 이런 햄 종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씨햄. 먹는 거 맞아? 응. 아니야? 다시 할게요. 아, 제가 굉장히 생긴 것도 그렇고 굉장히 유럽 느낌 맞게 생겼다고 하고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이거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맞아? 크래커 위에 올려서 먹어야. 자, 다시 테이크 3. 제가 굉장히 생긴 것도 그렇고. 자, 까드릴게요. 까나페랑 이렇게. 다음은 수박. 와, 여기 무슨 과일이 철이 없나 봐. 다 갖다 주네. 수박? 혹시 지금 수박 철이야? 왜 이렇게 달아? 와. 자, 그래서 오늘은 중코에서 밖에 나가서 놀면서 한번 먹은 거자. 음 같은 데서 놀려면 몇십만 원씩 깨지거든요? 그쵸. 항상. 근데 여기는 진짜 저렴한 거 같아, 환경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저희는 촬영 끝나고 두어 시간 놀고 가겠습니다. 카페는 어떻게 먹는다? 꼬스 꼬스 꼬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